페이지 48페이지 진행시제 하겠습니다. 진행시제는 말 그대로 하고 있는 중인 상태를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거의 이제 표현 방식은요. 자, 1번에 형태라고 나와 있죠? am ing, are ing, is ing 혹은 was ing, were ing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동사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이렇게 일반 동사에 ing를 붙이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보시고요. 요 앞에 비동사를 써주면 얘는 뭐다? 진행시제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인지 과거인지는 여기 나와 있는 am, is 혹은 과거 현재 진행시제의 쓰임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순간적인 이때 일어나는 그 일시적인 일을 쓸때 쓰는 게 진행시제라고 했어요. 그게 과거의 어느 시점의 시기든가 일이든 간에. 자, 현재 진행시제의 쓰임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낼 때요. 그 아이들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책을 읽고 있다, 읽고 있는 중인 걸 말하고 있죠? 이렇게 쓰는 거. 자, 그러면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표현을 할 때, 물론 비동사는 자동사예요. 근데 그 뒤에 진행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동사를 앞에 쓰는 거고, 뒤에 ing, 일반 동사에 ing를 쓰는 거잖아요. 그 일반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따라서 목적어를 쓰냐, 쓰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read는 무엇을 읽다라는 타동사에 ing가 붙었기 때문에 비동사가 앞에 왔으나, 동사의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여기 ing를 붙인 동사에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book을 쓰는 거죠. 자, 최근에 진행 중인 일이나 일시적인 상황을 나타낼 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지금 순간인 거, 일시적인 거, 잠깐 하고 말 거, 일시적인 상황을 말할 때 I am, I'm taking piano. Lesson these days. 요즘에,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에 하고 있어. 근데 요즘에 배우고 이제 안할 거야. 요즘 피아노 수업을 받아. 이게 일정 기간이 끝나면 안할 거라는 거죠. 하고 있는 중. 이미 계획되어 있는 미래라는 건,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로또 얘기를 선생님이 한 적이 있어요. I will be rich 이거 하고 I am rich 이거 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will을 사용한 부자가 될 거야라는 이 미래 시제는 뭐예요? 언제 될지 몰라 정해져 있지 않아 부자가 될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이 주어에 의지만이 담긴 그러니까 미래적인 의지만이 담긴 거예요. 근데 I am rich는 나 로또 당첨이 돼서 환전만 받으면 되니까 바꾸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나는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 정해진 거. 그러면 얘이 3번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미래는 어떠냐? 같은 거예요. 그래서 I am going to be rich 이렇게 쓰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거예요. Be going. 자. 아, 선생님이 지금 미안해요. Be going만 보고 착각을 했는데 이거랑 똑같아. 현재가 정해져 있는 미래를 나타내는 것처럼 얘도 똑같아요. 나 영화 보러 오늘 밤에 영화를 보러 간다고 했으니까 이미 계획이나 날짜나 시간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얘도 얘하고 똑같아. 이거 똑같은데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Be going to하고는 차이가 다른 거예요. 얘도 뭐다? 미래를 나타내는 거다. 현재가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 자, 과거의 진행 시제의 쓰임이에요. 과거의 한 시점에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낼 건데요. He was listening이라고 했어요. 그는 듣고 있어요. 무엇을요? 음악을 듣는데 지난밤에 음악 듣고 있었어. 그쵸? 이렇게 해서 과거의 진행 시제를 쓴다라는 거죠. 자,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진행시제의 형태와 의미예요. 일단 과거 진행이든 현재 진행이든 하고 있다 혹은 하고 있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쓰는 거는 비동사 플러스 ing예요. 근데 그 비동사가 과거형 비동사인지 현재형 비동사인지는 시점 부사를 잘 봐야 되겠죠? 자, 케이트는
멋있어요. 버스 드라이버예요. 아, 운전기사래요. 멋있죠. 버스 운전기사인데, 자, 그녀는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이니까, 그쵸? 드라이버라고 해서 밤낮 없이 시간 관계 없이 계속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지금 그녀가 뭘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is, ing를 써야 되죠. 진행시제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드라이브 안 되고요. drove 안 되고요. 드라이브의 과거형이 drove죠. 저는 싱어예요. 가수인데 그는 뭐예요? 노래를 매일 부른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얘는요. 선생님은 sings. 노래를 매일 부른대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시적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이 매일같이 하는 거. 그래서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그게 아니라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 시제보다는 현재 시제로 써야 돼요. 우리가 앞서서 현재 시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자, 3번에 I blank고요. For a walk인데요. 걷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산책을 나간 거죠. 누구랑? With my dog. Now. 지금 내 개와 나는 산책을 나간대요. 자, I am going이죠. Going. 지금 나는 산책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Now. 나갔다면 아직 나가기 전의 상황인데 얘는 이제 하고 있는 중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그는 자 어디에 밑줄? On our ago니까 과거랑 짝꿍이랬어요. ago는 그쵸? 자, 선생님 빨갛게 표시한 거는 시죠? 그죠? 얘는 단순하게 진행 시제라면 진행을 나타내는 그것도 뭘? 현재 진행을 나타낸다면 얘는 그냥 현재 시제, 단순 현재 시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고 나왔어요. 뭐랑 짝꿍? 과거랑 짝꿍. 일단 현재형으로 나타난 sleeps, is sleeping 안 되죠. 그래서 뭐예요? was sleeping. 자, 5번에 they, 그들은 지금 뭐래요? 저녁을 먹고 있는 거죠? are having. 그죠? 요거 문제를 풀기 전에 참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하려다가 못했던 게 잊어버리고 요 동사들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 얘는 진행 시제로 쓸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겠죠. 선생님이 식사하는 중이다라고 해서 are having. 선생님 진행형 되는데요. 자, 걔는 먹다의 의미일 때 have고요. 얘는 가지다의 의미일 때 have는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 시제예요. 진행 시제인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거든요. 자, we are going 나오겠죠? going out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는 중이에요. 만약에 네가 뭐 한다면 집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밖으로 나간 중인 거예요? 나갈 계획인 거죠. 뭐였어요? 우리 48페이지에 2번 현재 진행 시제의 쓰임 중에 3번 이미 계획되어 있는 미래를 나타낼 때 뭐했어요? BING 현재 진행을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네가 집에 돌아올 때 온다면 return 쓰고 우리는 나갈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오기만 하면 우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되어 있죠. 자, 7번 The first train 그 열차는 7시에 떠나요.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얘는 선생님이 every가 들어가면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시제예요. 그렇죠, 현재 시제죠. 순간적인 그때, 그러니까 7시에 딱 그날 지금 떠난다. 그러니까 사실 떠나고 있는 것도 해석이 좀 웃기잖아, 그죠? 그래서 every가 나왔어요. 그러면 순간적인 게 아니라 매일같이 습관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뭐다 일시적인 게 아니니까 현재 시제로 쓰는 게 맞죠. 그래서 leave주를 쓰는데요. 뒤에를 보니까 I blank the train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나는 이날 아침에 매일 아침에 그 아침에 그 열차를 타야 해. 그럼 뭐예요?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7시니까 항상 계획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했다? 진행 시제로 써야 된다. I am taking. 약간 얘는 어려울 수 있어, 여러분들한테. 자, 마이클은 빵을 좋아해요. 그것도 매우 많이. 자, 좋아하다는 진행 시제 될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그래서
likes. 자, 여기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아이고, 짠. 감정, 소유, 인지 중에 like 있죠? 싫고 좋고는 진행시제가 될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is liking 쓴 사람들은 반성하시고. 자, 2번. 튜나 샌드위치를 지금 점심으로 먹고 있어요. He is eating.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9번 문제 갈게요. Tomorrow, 내일이에요. 어허, 내일. 내일. Sunday, 일요일이래요. 여기서 tomorrow는 미래 시제죠. 미래. 그래서 내일, 내일은 is예요. 왜 is예요? Will be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tomorrow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주어예요. 주어고, 항상 내일이 되면 당일날 봤을 땐 오늘이잖아요. 그쵸? 오늘,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내일 일요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뭐할 거예요? 내일. 여기 주의. 내일 산행을 할 계획이야. 물론 will climb 맞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 이 9번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계획되어져 있는 미래 시제일 때. 계획되어져 있는 미래 시제일 때, 미래 시제일 때, 현재나, 현재 진행 시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climb도 맞고요. 이 climbing도 맞죠. 요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자, 10번 가겠습니다. 메리는 항상이니까, 매일이니까, always가 나오면 뭐 한다 그랬어? 현재 시제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지죠. 왜냐하면 학교를 지금 가고 안갈게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로 매일 항상 학교를 간대요. 그래서 그녀는 학교에 자전거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타고 오고 있는 중인 거죠. 타고 있는 중이죠. is riding이 맞겠죠. 11번. I blank with my friends. 내 친구와 요즘 나는 같이 살아. 요즘 these day예요. 살고 있어. 그쵸? I am living. 나 요즘 살고 있다. 그런데 나는 my own 나만의 집을 다음 달에 얻을 예정이야. 다음 달이라는 확실한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니까 I am getting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12부터 15번까지 그림을 보고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군대에 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쓰는 상황인가 봐요. 그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인 거죠. 뭐 때문에? 여기 now가 있잖아요. 그쵸? now. He is writing a letter now. 그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래요. 자, 13번. 마찬가지로 뭐가 나왔어요? now가 보이네요. now가 나왔으니까. 자, 뒤쫓아 다, 뭐, 누구 뒤를 쫓는 거예요? 누구 뒤에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브라. 이 얼룩말 뒤에서 달리고 있는 중인 걸 말하는 거죠? A lion is running. A lion is running after a zebra. 하고 now를 쓰면 되겠네요. 글씨는 그렇지만 여기 보기에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서 써야 될건 요것만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Yesterday가 나왔네요. 아, 과거 시제네. 어제 집 청소를, 어머나 미안. 어제 집 청소를 했대요. I cleaned the House yesterday 라고 쓰면 되죠. 근데 선생님이 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면 과거 진행시제의 쓰임이라고 했으니까 was cleaning. I was cleaning.
클리닝을 쓰는 게이 문제, 이 지금 여기에서의 이 문제의 의도가 맞을 거예요. 근데 클린드도 맞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시고, 정답지에도 아마 워드 클리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15번 갈게요. 그는 뭐가 나왔어? 마찬가지로 now가 나왔어요. 그들은 지금 바다에서 수영 중인 거예요. They are swimming in the sea now.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M 두번 들어가요. 다시 써줄게요. Swimming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시제, 현재시제와 과거의 현재 진행과 과거 진행시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형태랑 형태를 잘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어떤 거? 현재 진행일 때는 is하고 ing를 쓰고, 과거 진행일 때는 was, were, ing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문제 풀 때, 이따 뒤에서 혼합으로 나와 있는 리뷰 테스트에서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서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